나는 이제 이상형이 이를테면 이제 내가 옛날에 연애를 하는데 우리 집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분가해가지고 혼자 살 때야.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. 가서 막 설레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그래서 지쳐가지고 일찍 불을 껐어. 깜깜할 거야 우리 집이. 그래서 딱 자는데 딱 전화 왔는데 막 불이 이렇게 딱 받은 거야. 근데 그 사람이야. 그래가지고 네 이랬더니 뭐해 이래. 그래서 책 봐요 내렸어. 책 봐요 내렸어. 아니 근데 참 이상하다.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렌다. 약간 얘기가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그랬더니 책 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너는 불 끄고 책 보니?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을 쳐다보면서 전화를 했는데 눈이 깜깜하게 닦아 있는 내가 책 본다 그랬더니 너는 불 끄고 책 보니? 그러니까 그런 유머 있는 사람이 좋아 나. 그래 그래 지상렬 하고 그때 가상결혼 아, 그 사실은 그때 내 남편 후보감으로 되게 뭐 잘생긴 사람 뭐한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난 재밌는 사람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상렬을 내가 원한 건데 네. 잘 찍었어요. 찍었어요. 재밌게 잘 찍었어요. 다시 한번 하신다면 어느 분과 하고 싶으신지. 아 글쎄 재밌는 사람? 재밌는 사람. 정말 위트 있는 사람. 다시 하셔야죠. 결혼? 예. 아 결혼은? 아 그러다 또 그냥 쓱 같이 살게 되죠. 결혼은 그냥 좀 별론 것 같아요 선생님. 난 지금 내가 온전히 배우로 사는 내가 너무 행복해요.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. 그리고 나를 다 들켜버리는 것 같아요. 카메라한테. 그래서 내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카메라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아. 엄청난 수양을 하지 않으면 그 카메라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그 수양을 하면서 점점 성장되어지는 내 모습이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은인이에요. 맞아요. 시청자분들이 저한테는 은인이고 내가 아마 배우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살았을 것 같아요. 왜? 느끼지.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. 어릴 때부터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네. 네. 진짜 사랑해야 돼. 네, 사랑하고 싶어요. 사랑받고 싶고.